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저는 아직 여전히 꾸준하게 잘 버티고 있죠. 이제 8월 달도 벌써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하차하고 있는 거는 그 휘트니트 센터 헬스클럽 바닥에 까는 그 블럭이에요. 쿠션이 있는 거죠. 요거 지금 한 파레트 내려가고 있는데 한 파레트씩 하차하고 있는데 요게 또 은근히 자를 자빠지는 짐이죠. 한 10번 나르면 한 번 정도는 자빠질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여기는 이제 땅이 좋아갖고 괜찮은데 엄청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랩을 감아놨어도 조금 잘못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제 짐이죠. 역시 지게차 작업은 신경 안 쓰는 일이 없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은 좀 신경을 안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맨날 하는 일이 틀리니까 항상 할 때마다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이 건물은 신축 건물이에요.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신축 건물 그러면은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 현재 여기는 지금 화주가 없습니다. 전화 받고 오니까 화물차 기사분하고 저만 있는 거죠. 이제 둘이서 이걸 하차해서 내려놓고 있는데 뭐 엘리베이터에서 제일 가까운 데 내려달라 그래갖고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니까 일단 내리고 있는 거죠. 원래 제가 화주가 없으면은 작업을 잘 안 하는데 이날은 또 뭐에 홀렸는지 그냥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없을 때도 잘해야 됩니다. 없을 때는 뭐 이게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이게 화주가 있을 때 넘어지면은 또 어떤 용서가 될지 모르지만 화주 없을 때 혼자 잡아뜨려 놓으면은 또 혼자 수습해야 되잖아요. 화주가 없을 때는 더더욱 신경을 쓰고 또 이 건물은 신축이니까 바닥에 기스 안 나게 조심해 줘야 되고 뭐 몇 바레트 되지 않는데 신경 쓸 게 더 많은 거죠, 현재요. 지하 1층인데 굉장히 낮은 1층이죠. 거의 1층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실이라고 그러지만 1층과 같은 곳이죠. 여기 예전에 공사할 때 고생 많이 한 곳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많이 지금 평탄해져 있는데 그때 공사할 때는 여기가 아주 험악했죠. 제 동영상 찾아보면 그 나옵니다. 제가 뭐 찾아드려도 되지만 또 제 동영상 여기저기 보다 보면은 언젠가 나오게 돼 있죠. 그때 아 이곳이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몇 바레트 안 되죠? 첫 번째는 낮은 반 바레트짜리 하나 내려갔고 두 번째 내려갔고 이번에 세 번째 내려가고 한 두 번만 더 내려가면 끝이네요. 총 다섯 바레트인가 봅니다. 자치 이번에는 그냥 후진으로 내려가 버리네요. 후진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곳은 많이 경사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후진도 되고 전진도 되고 뭐 아무 쪽이나 내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짐이 많이 흔들리는 짐이에요. 자 8월 달에는 저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게차 하는 그 사장님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8월 달에는 전부 다 적자라죠. 8월 달 정말 힘든 8월 달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나긴 장마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 정말 힘든 8월 달이 지나가고 있죠. 자 이제 9월이 되면은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아직 며칠 남아있지만 9월이 되면은 막 바빠갖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빠갖고 주머니에 진짜 시간도 없이 지갑이 두둑해지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밥 못 먹어도 좋으니까 막 정신없이 일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너무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심심합니다. 심심해.
하루에 전화 한 통 받고 나면은 요새 또 광고 전화도 안 오죠. 기다리면은 진짜 광고 전화도 안 오죠. 물론 광고 전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고 전화 오면은 아주 짜증이 나지만 그 벨 울리는 소리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요즘에는요. 너무너무 벨이 안 울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날은 운이 터진 날이죠. 요거 하차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전화 받고 이거 가다 보니까 분명히 네다섯 발에 타라 그랬는데 화물차가 또 한 대 있는 거예요. 저 뒤쪽에. 희한하다 그러고 오니까 이제 건물 앞에 오니까 이 차가 쫓아왔는데 이거 한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 그리고 요거 한 대를 갖다가 들이 좀 내리고 있잖아요. 요걸 거의 다 내리고서 이제 올라오니까 다 내리고 올라오니까 한 분이 막 오시더라고요. 화물차 사장님인데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자재 싣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지게차 지나가는 거 보고 얼른 제 명함을 이제 받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끝나고 거기서 이제 이 화주분이 도착 안 해갖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바로 옆에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하차해야 되니까 방금 전화번호 받아간 그곳이라 그러고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옆에 건물 가서 엘리베이터 하차를 하게 됩니다. 아, 그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바로바로 또 동영상 작업을 해갖고 유튜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날 하루에 순식간에 일이 끝나고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박 터진 거죠. 저로 따지면은. 자, 이곳이 이제 건물이 완공된 지 이제 한두 달 됐을 거예요. 아직 많이 입주를 안 했고 현재 헬스클럽이 입주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집 앞이에요. 이곳은 우리 집에서 저희 집 아파트가 5층인데 거기서 보면은 원래 보이는 거리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앞에 이제 아파트 한 동이 가리고 있어서 안 보이거든요.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300m 정도 되는 곳일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바로 아파트에 붙어있는 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대각선에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바로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집 앞에서. 우리 같은 이제 떴다방 지게차들은 지역에서 하는 이 지게차들은 집 앞에서 하는 일이 꽤 많아요. 물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게 좀 모범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죠. 동네에서 막 일을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넓은 동네, 좁은 동네잖아요.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모른다 그래도 또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모범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동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 괜히 막 일하고 평판 안 좋아지면은 뭐 아이들을 아빠랑 만날 수도 있고 부모들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몸살여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요거 마지막 짐 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요거 이제 갖고 올라오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싣고 온 거 화물차 사장님이 쫓아올 거예요. 명함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탕 더 해먹은 거죠. 요즘엔 이 전화 한 통 한 통이 굉장히 소중하죠. 일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물론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이제 더 소중해진 거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죠. 공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공짜고 무한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에 빠지거나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소중한 게 바로 이 공기입니다. 이렇게 항상 근처에 가까이 많은 것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게 바로 그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늘 소중한 것들은 어느 순간 떠나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있을 때 잘해주세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근데 항상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더군요.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짐을 정말 저 이제 일하시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살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절대 서두르는 거 없죠. 서두를 일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정말 조심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수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죠. 현재 일할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제가 이제 동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순간 그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일을 더 조심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운명인 것 같아요. 이 지게차 작업하면서 이거 좋은 일이죠. 뭐 천천히 안전하게 한다는 거는요. 이거 제가 혼자서 막 빨리빨리 해갖고 갖다 놓고 그래봤자 뭐합니까? 하나 엎어먹으면은 훨씬 더 고생하는 거요. 자,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안전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재 갖다 놓고 올라오니까 저기 지금 한 분이 오고 계시죠? 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 자재 싣고 온 함차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 명함을 드리고 오늘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